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게 바로 몰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천정에 몰딩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도배공사에서 도장 견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금액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 도배를 하면서 어떻게 몰딩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인코너라고 해서 보통 이제 도배지를 작업할 때 코너 부분 만나게 될 때 쓰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코너라고 하는 소재를 천정에 매립을 해서 그 부분에 면정리 작업을 하고 도배를 했더니 몰딩 없이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 영상 보시면은 이제 모서리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짝만 둘러봐 주시면 몰딩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기 잠깐 와보시면 예, 천정 부분인데요. 전혀 지금 몰딩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몰딩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대신 이게 일반적으로 몰딩 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몰딩 정도는 뭐 가능하다면 무몰딩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천정 공간의 굴곡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몰딩과 같은 맥락으로 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무조건 몰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걸레받이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닥재가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이 도배지가 벽으로 태워져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로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걸레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레질을 만약에 도배가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걸레질을 하게 되면은 이 도배지가 다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바닥에 보일러를 때리는 경우는 바닥에 걸레받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다만 크지 않게 30mm 정도 되는 걸레받이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게 도어입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방이나 욕실이나 모든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문을 어떤 문으로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ABS 도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도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ABS 도어가 좀 더 무게감도 있고 그 변형이 좀 덜 일어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방은 전체 다 ABS 도어를 그냥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도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있어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딘 도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보통 도어 색상은 백색의 S32 넘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도무스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AL97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다시피 별도로 어떤 브랜드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제조사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인 ABS 도어에 보시는 것처럼 도무스 손잡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9mm 문선 몰딩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문양 없이 백색으로 하고 거기에 문틀은 9mm 문선 몰딩 돌려주고 문 손잡이는 도무스 실버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 챙겨준다면 여기 보여지시는 이 경첩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화이트 경첩으로 같이 챙겨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도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뭐 취향이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도어 하나 정도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디자인 도어를 연출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슬라이딩인데 슬라이딩 형태의 도어로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천이니까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서 난 우드가 좋다 하시면 해보시면 되고 난 전체적으로 깔끔한 게 좋다 하시면 처음에 추천드렸던 도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